오늘은요, 저 국악 앞으로 뭐 국악을 저 보실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참고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그 이 말이 우리는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이비이비 어비어비 뭐 이러는데 예 어비어비어비 이게 늘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 애들이 다칠까 싶어서 그냥 이비이비 하는데 이 그게 뭔 뜻이냐 준비해라 대비하라. 그리고 이 말은 어기야 영차예요. 어기야 영차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을, 억을 희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아, 일을 많이 하면, 일을 하면은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억소리 날 수 있게끔 희망을 달라. 이게 어기야 영차예요. 이 억이, 이 가슴에 딱 맺힐 때 억이라고 가서 먹자 있잖아요. 의미 같아요. 뭐 지금 이로 가는 것 억이 그러니까 억이야 영차는 억이 그러니까 억이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나간다는 소리예요. 억이야 영차라는 소리. 그리고 저기 대답할 때 그냥 응한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답할 응자예요. 그리고 야자도 야 그런다고 해서 그냥 아 그냥 있는 거예요. 대답할 야자예요. 그 줄여서 응야해도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대답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걸 지금은 요 응만 가지고도 아 그 대답하는 거다라고 알고 그제는 모르니까 이제 대답할 응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점음을 하면서 음만 가지고도 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코를 풀 때, 애들 코 풀기 할 때, 행행 그러잖아요. 그게 덮어놓고 행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뭐냐. 코 풀 행자의 줄임말입니다. 음입니다. 코 풀 행자의 음. 그니까 이제, 저, 떨이, 그, 저, 참, 시장에 가면 떨이 하잖아요. 떨이. 덜다, 끌다. 절이. 끊을 절, 잡을 절, 끊을 절, 끊을 절, 끊을 절. 그래서 줄. 끊어서, 그냥 생략 좀 줄여서 준다. 100원 받았고 50원 받아도 떨이잖아요. 네. 그 소리고. 모질다. 탐내고, 힘쓸모, 여에서 탐내고, 계약할지 많을다. 그래서 탐내고 계약할 쓰지 모진다. 예, 바닥나기라고 파장나기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조금 심을 파 던질다 나무 살다 뽑는다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건 조금 달리 풀어야 될까 앞으로 좀 왜냐면 이게 파로 풀지 않고 비아로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풀어요. 이게 어기여차는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어기여차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조심하게 물철거리려 밀고치차. 어기여차.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어기여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파도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앞에 그러니까 음만 가지고 옛날에는 이 뜻을 알고 했는데 지금은 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번부터는 여기 그냥 우리가 일상은 쓰는데 모르고 뜻을 모르고 쓴다는 얘기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 거 아니? 이게 저 우리가 그 고수들이 북을 칠 때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늘이라는 뜻이고 허라는 거는
한숨 조금 쉬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리고 아는 속이 조금 안 맞는다. 아, 조금 빗나갔다. 그리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좋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뛸 듯이 뛸 조자 알색일자 직글일 조자 도돌 조자 있는 타자하고 자라간다 들들었자 시기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뛸 듯이 자라간다. 이게 좋다예요. 네. 그냥 덮어놓은 거 좋다가 아니라 뛸 듯이 좋아한다. 그리고 좋지. 이것이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게 아로색일조 뭐 여기도 이제 아로색일조 뛸조 직글조 있지만 다출치 입닭벌레치 쾌아치에서 여기는 입닭벌레치 말하자면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그래야 정확히 이런 거 딱 예, 무릎도 치고러잖아요. 예, 예. 을씨구로라는 말도 우리가 을씨구 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을씨구는 뭐냐? 요거는 화살이 을자가 관역을에다가 화살시에 두드릴 때 화살이 가장 관역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화살이 딱 맞았을 때는 을씨구 하는데 화살이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못 갔다. 절씨구. 그러니까 화살이 도착을 했을 때는 얼씨구고 뚫었으니까 못 가고 중간에서 뚝 떨어졌을 때는 절씨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궁하는 데서 이런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잘 얼씨구 절씨구를. 그런데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얼씨구 절씨구 이게 그러니까. 잘할 때도 을씨구고 못할 때는 절씨구거든요. 말하자면.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는데 지화자 정확하는데 지화자가 뭐냐?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 때 산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뭐냐? 잊을지 던질지 잃을지 그칠지 균일할지 이렇게 지자에서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자를 찾아볼까? 불이 일어날 화, 화할 화, 잡을 화. 자자가 북돋을 자, 부지런할 자, 죽었다 깨날 자, 깜수을 깨날 자. 여기서 보면 과거를 잃어버리고 지화자라는 과거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니까 잊어버리고 불이 일어나듯이 부지런 다시 하면 북돋을 뿐다 하든지 죽었다 깨날 자 하든지 하면은 여하튼 지화자가 그러는데 힘내자 이게요. 힘내자. 근데 우리한테 지화다 그러면 그냥 뭔지 모르고 썼거든 지금까지. 그 지금 뭐 화이팅보다 더 나아요. 이 우리말이 서양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지금 모르고 이제 쓰고 있죠. 저게 고선도 붙을 때 오찌그라면 요거는 이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왜냐면 우뚝하게 갖추었다는 소리니까 우뚝하게 밑에를 옷자리에 보면 진짜 갖추치니까 우뚝하게 갖췄다 옳지기라면 아주 잘 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례를 할 때 무슨 말을 쓰는가 보세요. 경례를 할 때 얼쑤래요. 그럼 뭐예요? 그 부담스러움을 매끄럽게 넘기라는 뜻으로 을수라는데 위태아를 자에다가 미끄러울수 을수라면 쌍둥이라는 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라면은 저 허익이라면 여기 조금 왜 쉬 한숨 쉬고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쓸 때 알아요. 근데 실제 고수들이 이 말을 모른답니다. 지금 자기들은 이제 북어 치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 말을 해도 제가 북궁한 사람들 저게 물어보고 저 북치는 사람들한테 고수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이게 정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그냥 그 전수해 가지고 오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말하지 여러 뜻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이그라 하면 늘 자신을 자신 있게 가져라. 그래서 그치 풍요 그치에서 늘 약간 자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면 얼쑤보다 조금 나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치에 맞고 생각도 갖췄을 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예, 말복도 있었고, 생각하려 갖춘 치에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상당한 칭찬이에요. 월수보다는 훨씬 칭찬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당연히 했을 때, 아멘. 아멘이네, 저거. 아멘. 할렐루야, 너 이분에. 예, 당연하다. 예. 와, 좋다, 저거. 말이 아닌 말, 암에다가 말씀을 짜니까, 당연하다. 강근이야? 어, 야, 위로 나왔어요. 아, 와,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을 썼는데도, 그것을 왜 쓰는지 모르고, 그냥 외려고 하니까, 외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고수들이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게 말하자면 똑같이 뭐 말을 하는데 뭐라고 전수해야 될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뜻을 알면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금방 뜻이 통하지. 서로 뜻이 통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 뭐 이거 저게 모를 때는 아 저게 뭔 소리인가?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올 때는 아는데 그 왜 하는가 하는 그걸 자식에게 얘기를 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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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요? 근데 요게 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멘이 그러니까 들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들을 수도 있어요. 헐 그러면 요새 글자 굉장히 많이 쓰죠. 헐. 발각할 헐, 개헐, 빠를 걸. 근데 여기서 발각하는 글자. 헐. 요새 많이 써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근데 왜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 이게요, 그, 100년 전에 녹음을, 저, 음악을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면 지금 전혀 생소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냐. 모르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 그때는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예로 청사가처럼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이것이 우리는 앞에요 청사처럼은 이렇게 들고 가는 그렇죠. 그 초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이 전체가 말이에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 청사초롱이라는 말은 청할청, 천천히 걸을 사, 대신 말하초, 우레소리로 이게 뭐예요? 항사세요! 이 소리예요, 지금. 네. 대신 말하. 그러니까, 내가 청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신 말하고, 그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우레소리로 막, 항사세요 소리잖아요. 항사시오 하는 그 소리의 행동, 그러니까 행동을 글로 나타낸 것이 청사초롱입니다. 그, 이제, 불 밝히려면, 떠치, 불, 활발하면, 빙글빙글 해.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밝혀라고, 이렇게, 흔들라. 그래서, 낭물이 다시, 이게, 전부 다, 지금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요것만 딱 보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득불만 생각을. 근데, 아니고, 이렇게, 아니, 하는 행동을 글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민요가 전부 다 이렇듯이 그 말이 있는 것이 그냥 왜 있느냐 닐리리아가 왜 닐리리아에 있는가를 몰라요. 그 닐리리아는 뭐냐 그 행주치마 입에 물고 이만 빵그다는 게 닐리리아입니다. 그게 네, 그런 뜻이에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이만 빵그다가 닐리아 오더라도 닐리아 오신이 왜 아무 소세 소리도 못하고 기름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게 닐리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이것을 보면은 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모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글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좀 드리면 되는데, 아 이게 또 그게 그 아직 제가 좀 못했어요. 이제 북이라는 걸 보면 우리는 북그라는데 북이에요. 지금은 북이고 500년 전에는 북입니다. 북. 근데 왜? 그럼 이게 말이 아니야. 칠부 손으로 칠부 손으로 빌리 그러니까 손으로 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걸 이제 빗소리로 해도 돼요. 물소리비. 물소리비하면 치에서 물소리가 난다. 북이라는 건. 근데 이제 북이라는 왜 기억을 읽는 여기서는 퉁길게예요. 때려서 퉁긴다. 이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나타내고 요걸 물소리 빗자로 바꾸면은 쳐서 물소리가 난다, 북은. 그, 제가 저 쌀을, 이 쌀이 쌍비읍이, 쌍시옷이 아니고 비읍 쌀이에요. 근데 이게 낮은 쌀비, 먹을 비, 죽은 쌀, 이런 거 뭐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뿌리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쌀이, 근데 여기 은쌀, 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얗게 은같이 되기 때문에 쌀을 빗겨놓으면. 은쌀, 쌀인데, 쌀에다가 먹을 비를 하면, 저게, 저 쌀을 보면 쌀이 돼, 또. 이게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아, 주불쌀이 저렇게 써요? 네? 주불쌀이 저렇게 써 살이에요, 할게요. 네, 주불쌀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쌀이라는 것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 이게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아. 우리는 쌀 그러면 지금 그까지고 저 살자를 써면 죽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안 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예요, 쌀은. 그리고, 대단하다. 지금, 그, 촛불시 있잖아요. 촛불시. 그게 홍이에요, 홍. 단자로 하면 홍자입니다. 그러면, 빗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시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일자를, 이, 저, 시위홍자를 많이 안 쓰는데, 시위홍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시위홍을 부르면 빗물이 크게 한꺼번에 간다. 저게 이어도 사나 민요단을 흠한 파도 감추어서 살펴서 부딪히지 않게 가자 그 소리예요. 이어도 사나 흠 아래 물 충돌려 감출 또 살피듯이 꼭 붙으라. 이어도 사나. 아, 그냥 이어도사라, 이어도사라, 그냥 우리가 그냥 외기만 했는데, 이거는 물음치는 왜 그러냐? 바닷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저 어떤 암초가 있을지 모르니까. 출렁출렁 하다 보면 탁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거는 제가 그냥, 저, 찾아본 겁니다. 부리부리 가위바위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자, 가위바위보한테. 그 뭐냐,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이게, 구리는 우리 저 역사 최초의 국가 이름이잖아요. 구리가.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깨보도, 일본말인 줄 알았더니 장깨보도 결국은 감추고 열고 포대이고 장깨보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나 다 같은데, 가위바위보 하면 구리구리 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되돌아보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는 반복이니까. 구리구리 장기 입고 했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구리구리 멍텅구리. 구리구리 멍텅구리 장기 입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되돌아본다는 소리예요. 계속. 왜냐면, 이거는 계속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금 까먹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자꾸 전수해주면서 이걸 외웁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사실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계속 전수되는 아주 고유한 놀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여기까지 우리가 놀면 돼요. 네? 지금도 우리가 놀아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저기 저 고수들이 가서 할 때도 그냥 듣지 말고 아 저거 무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속말도 그 민요도 그냥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림의 나열이에요. 말 자체가 말이 그림의 나열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음만 가지고 하니까 그림 설명하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니까 입만 살고 그 입만 사는 것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지금 사랑이요. 사랑의 자가 우리는 사랑의 자가 지금은 다 사랑의 자로 쓰는데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지금 사랑 저 옛날에 사랑의 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사랑과 같은 것은 뭐냐 사랑할 패자가 있어요. 사랑의 자가 아닌 거. 그게 전혀 다른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입니다. 입술입니다. 키스요? 키스. 아니, 립서비스. 입서비스. 입, 그냥. 내용이 없이. 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지금은 네. 사랑이에요. 꼬실라고 쓰는 용어.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할 패자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할 패자는 그거를, 그 어른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 얘기거든요. 패자가. 그 지금 옛날에 사랑할 애, 지금 애로 쓰는 것은, 다솜다살이에요. 다살. 예. 그러니까 전혀 좀 달라요. 다살에다가 다솜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는 거는 그게 입만 살아가지고 가슴은 가슴은 없어요. 입만 살아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살.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살. 내가 먹든 가지. 아, 준다. 어머니의 사랑이 예. 그게 다살이에요. 어, 뭐, 아, 뭐 다른 거 다 얘기해도 네. 어머니의 사랑은 다살이라고 보면 무조건 네. 무조건 사랑인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입술로 하는 거는 아이 그래서 이게 가슴 터키인 거예요. 이것만 있지 이건 없어요.